여기 삼포 비치 해변이고요. 이건 올해 2인분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같은데요? 전북주. 설악산 벨 리조트고요. 여기가 안방 침실입니다. 오늘 묵을 안방 침실이고요. 이쪽은 싱글 침대가 놓여 있는 데고요. 저 앞에 보이는 바다가 삼포 비치인데요. 삼포 해변인데요. 이 아침에 동해일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휴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. 여기는 이제 그 설악산 벨 리조트인데요. 이 골프장이 특화되어 있는 리조트입니다. 뒷면에 보면 이제 골프 라인도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게 삼포 비치 해변입니다. 여름에 사람이 엄청 많죠. 여기는 설악산 벨 비치 리조트고요. 이 로비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어제만 해도 날씨가 안 좋았었는데요. 이제 이 고성 쪽도 이제 봄이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숙박했던 설악산 벨 리조트입니다. 자꾸 비치라고 하는데 설악산 벨 리조트입니다. 저기 앞에 저희 차고요. 이 삼포 해변인데요. 아주 멋집니다. 저쪽 왼쪽에 보이는 쪽이 송주 쪽이에요. 전에 그 여름에 휴가 동주로 많이 왔죠. 동주는 한 50m까지 한 물 깊이가 2m 조금 안 돼요. 여기는 삼초 비치 해변입니다. 여기 동해안은 물이 막네요. 그래도 못한데. 이제 그 커브
속초. 속초에 점심식사로 이동합니다. 이쪽은 고성이고요. 아예진 항을 지나고 있습니다. 상추수 우레찌개 왔는데 이건 석죽이고 이건 우레 2인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전복죽 나와있습니다. 거기 오시면 아 일단 이거 반찬 가지러 오면 끝났어요. 어 회 맞네. 오징어 순대도 한번 먹어봅니다. 뭐 유명인들도 많이 다 나간 것 같습니다. 연예인들이야.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박철수님도 다녀오고 성초승부래입니다. 중문진 어시장에서 뒤쪽으로 오면은 뒤쪽에 이제 바다 꼭지라는 그 카페입니다. 경유는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. 주민진 어시장 쪽에 있는 바위인데요.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성해바다가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.